알겠습니다. 네. 와, 대박. 완전히 끊어. 전 4인분이 한 바구니에 나왔습니다.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왕성한 식욕의 학생들. 그리고 이 한 접시 더 리필해 주세요. 네. 어, 똑같이 나와요? 베이비가 얼어서 아침에 빨리 온다. 일단 12인분 들어갔어요. 또! 사장님 표정은 변화 없어 보이는데요. 그래도 차에서 뭐 했냐는 건 후회 없는데. 뭐야? 야. 출력이 가져왔고. 그럼 한 사람 뽑아보고 불고. 한판 반. 마지막 전 하나까지도 알뜰히 먹었는데요. 반갑습니다.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. 여기 많이 드신 분이 없는데. 엄청 드시고.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. 많이 먹었어요? 네, 정말 위가 딴딴해질 정도로 먹었습니다.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? 지금 저희 다 해서 6판, 7판인가? 6판? 6판? 전 4인분에 막걸리 한 병, 음료수 두 병까지 추가해 34,000원. 사장님이 눈치는 안 주던가요? 네, 눈치는 예, 눈치는 그렇게 아예 주지도 않은 거.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시는 정도. 처음에는 전에 양도 많고 그랬는데 사람에 나중에 사람 많아지니까 전이 조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. 다시 보니 정말 첫 번째보다 양이 약간 적었습니다. 약간 긴장이 보이네요. 이 사장님 어느 분이세요? 아, 제가 사장님. 아, 사장님 되세요? 예. 아,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팀인데요. 예. 네, 여기 전이 7,000원에 어떻게 무제한으로 좀 판매되는지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. 가격 파괴 Y 코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촬영에 동의를 구했는데요. 촬영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. 어제 예. 남자 4명이 예. 많이 먹은 친구들 있죠? 예. 아, 이번요? 한 5번, 6번 정도? 예, 6판 먹었어요. 드신 것 같은데? 예, 양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. 계속 많이 나가면 낭이십니다. 아, 손님들께서. 그러면 아니, 뭐 계속 음식물 세게 되니까. 뭐 어차피 무한리필이니까 어? 뭐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계속 드실 수 있는 거니까. 그럼 남기면 아까운지 아깝지 않습니까? 아무튼 전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건 사실. 7,000원에 무한리필 되는 전. 다양한 종류의 전을 가격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라는데요. 종류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. 혹시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렴한 재료의 전으로만 구성된 건 아닐까?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손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한 가지나 해도 뭐 가격대가 좀 세고 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푸짐하게 주시고 좋아하는 이제 내가 골라 먹을 수도 있고. 전의 종류를 살펴보니 오징어가 골고루 들어간 해물파전, 전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김치전, 가 다랑어포를 올린 일본식 부침개까지. 여기에 두부전, 꼬치전, 깻잎전, 동그랑땡 등은 기본으로 나간다는 것. 전을 만드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가 궁금해집니다. 전에 들어가는 재료, 예. 원산지는 어디예요? 아, 국내산, 대부분 국내산이고요. 뭐 일부 수입도 있습니다. 먼저 김치전에 사용되는 김치의 상태부터 살펴봤습니다. 김치는 공장에서 사온다고 하는데요. 김치에 들어간 각 재료별 원산지 확인 결과, 고춧가루는 중국산, 배추, 마늘, 생강, 멸치젓 등은 국내산이라고 합니다. 직접 담그시면 안 돼요? 아, 제가 김치를 못 담그고요. 이걸 직접 담그려면은 직원을 직접 구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사서 쓰는 게 더 저렴하죠. 그렇다면 전에 쓰이는 해물의 원산지는 어딜까? 조갯살의 경우 중국산이고요. 새우살 역시 중국산. 요새 우리나라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명태. 이 명태포는 중국산과 러시아산.